이번엔 여러분과 직접 만나서 소통을 해보는 시간입니다. 참여 방법 한 번 더 안내해드리겠습니다. 무료 상담 가능하고요. 서울전화 02-2077-6355번, 문자는 013-3366-8290번입니다. 오늘도 최대한 많은 분들 연결해보기 위해서 바로 시청자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시청자님? 여보세요? 네, 반갑습니다. 예. 네, 연결 잘 되셨습니다. 어떤 점이 예. 고민이실까요? 예, 저기 덕양구 저기 고양시 저기 삼성동에요. 네. 현대 참 호반 22단지 아파트에 살고 있는데요. 아, 네. 근데 요거를 팔고 저기 중구 황학동 노테캐슬로 전세로 이사 갈까 생각 중이거든요. 아, 네. 그래서 요거를 팔고 그 저기 이사 가면은 또 노테캐슬 전세 살다가니 그것도 매입해도 괜찮을까 하고 두 가지 좀 전망이 궁금하거든요. 이걸 전세에 놓고 가야 되나 그것도 아, 궁금하고요. 전세를 놓고 이동을 해야 되는지 예. 계속 살아야 되는지 걱정이신 거죠? 예, 예. 네, 소장님께 바로 여쭤보도록 할게요. 예.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우리 목소리 들어보니까 제 연배가 좀 지긋하신 것 같은데 지금 예. 현재 가지고 계신 지역이 이번에 그 3기 신도시 개발 발표된 예. 그 바로 위쪽 원흥지구 말씀이시죠? 예, 삼성지구요. 예, 지금 삼성지구에 계시고요. 아까 예. 호반 22단지라고 하셨던가요? 예. 여기 몇 평형 가지고 계세요? 34평이요. 34평이요? 혹시 예. 지금 가격대는 어느 정도 가죠? 뭐, 가격. 5억대, 한 6억 그 정도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아요. 5억 후반에서 한 6억 정도? 예, 예. 구입은 언제 하셨습니까? 분양 받았어요. 아, 분양 받으셨어요. 예. 분양 받았어요. 지금까지 계속 이제 입주를 해서 예. 거주하고 계시고 예. 그러면은 예. 누구한테 물어보더라도 한 번쯤 이사를 한번 해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드실 것 같은데, 자 예. 지금 아까 지금 그 시청자분의 고민에서도 이 지역이 잠깐 나왔었는데요. 자 예. 이 지역을 잠깐 좀 설명을 드린다 그러면 우리 예. 시청자분의 이해를 좀 돕기 위해서 지도를 한번 바꿔볼게요. 자 이렇게 지도상에 보시면 지금 현재 예. 우리 선생님이 가지고 계신 아파트가 이제 삼성지구 호반 쪽에 위치를 있는데 이번에 예. 3기 신도시 발표한 지역이 바로 아루 쪽에 위치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예. 그 지금 여기 실제 거주를 하고 계신다 그러니까 요거 한번 물어볼게요. 3기 예. 신도시 발표한 이후에 예. 현재 살고 계신 아파트 지역분들의 반응은 좀 어때요? 그냥 뭐 저기 기대도 않고 뭐 실망도 않고 그냥 그런 것 같아요. 그냥 그런 단계예요. 예, 예. 뭔가 우리 집 근처에 큰 신도시가 들어온다 그러면 좀 좋아지지 않나 이런 의견들 별로 없습니까? 글쎄 아직은 그런 저기 느끼지 못하는 것 같아요. 네, 그러면은 일단 현재 사실 이 3기 신도시가 발표가 되면서 물론 이 예. 안에 뭐 있는 분들도 희비가 조금 엇갈리겠습니다만은 지금 예. 호반 같은 경우에는 위치적으로 3기 신도시가 거의 인접해 있거든요. 근데 우리 선생님이 예. 말씀하셨다시피 입주 때부터 지금까지 계속 사셨어요. 그리고 예. 지금 이제 전화 상담이다 보니까 이제 이거를 매도를 할 건지 아니면 예. 전세를 놓을 건지 지금 예. 결정을 아직 못 하셨던 거죠. 예. 자, 매매하고 전세는 선생님이 이사 가시고 하는 쪽, 아까 지금 저기 중구 황학동 쪽으로 가신다고 하셨죠? 예. 롯데캐슬. 그런다 그러면은 예. 서울시 외곽에서 시내 쪽으로 이렇게 들어가는 거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은 이걸 팔고 가시겠어요? 아니면 전세를 가시겠어요? 이걸 아직 결정을 못 하신 거예요? 글쎄, 전망이 뭐 있어서 올라갈 것 같으면 전세 놓고 가고, 그렇지 않으면 팔고 가고, 그래서 네, 여쭤보는 저 거예요. 같으면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릴게요. 자, 일단 네. 여유가 되신다 그러면은요, 요거를 전세 네. 놓고 가셔서 거기를 전세를 네. 가시든지 아니면 네. 매매를 하시든지 간에 여유가 네. 있으시다 그러면 매매를 하지 마시고 조금 더 네. 가져가세요. 왜냐하면 3기 네. 신도시 이번에 발표하면서 10년 내에 입주를 목표로 한다고 정부에서 발표를 했습니다. 근데 아시다시피 예. 2기 신도시, 검단 신도시 같은 경우는 지금 15년째인데 아직도 분양을 하고 있는 데가 있어요. 입주가 아직 다 안 됐다는 예.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예. 시나리오상 가장 빨리 돼야지 10년 안에 입주가 되는 겁니다. 예. 그런다 그러면 저는 방송이지만 조심스럽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게 일단 15년 예. 후를 좀 보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런다 그러면 예. 입주 때까지는 아직 시간이 많이 있죠. 그래서 지금 예. 이거를 바로 매매를 하고 뭐 서울시나 들어갈까 이거를 지금 달짱 결정을 전혀 안 하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3기 신도시가 어떻게 진행되냐를 전체 추이를 좀 지켜보시다가요. 예. 일단은 전세를 주고 가셨다가 아까 예. 그 롯데캐슬이라고 그러셨죠? 예. 자, 거기를 구입을 하신 다음에
요즘에는 네. 일시적 1가구 2주택의 기간이 이제 2년에서 3년까지 늘었거든요. 일단은 네. 전세를 한번 주세요. 전세를 주시고 근데, 2년이 지난 다음에 매도 타이밍을 늦게 잡으셔도 전혀 늦지가 않습니다. 신도시가 지금 여기 이게 호재인가요? 자, 신도시 호재는 해석하기 네. 나름입니다. 이게 신도시가 들어오면 우리 아파트가 더 떨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시는 예. 분들이 있는 반면에요. 자, 신도시가 예. 들어오면은 아주 먼 지역은 마이너스 요인이 될 수가 있지만은 가까운 예. 지역은 제 개인적으로는 시너지 효과가 더 있다고 봅니다. 자, 우리 예. 저 전화 주신 우리 선생님 혹시 그 매스컴이라든지 뉴스 보시는지 아시겠지만은 일산을 예. 두 개로 나눴을 때 서쪽은 대체로 환영하는 분위기지만 저 멀리 예. 일산 동구 쪽 파주 운정 이쪽은 지금 분위기가 어때요? 죽을 맛이라고 그러잖아요. 예. 자, 3기 신도시 쪽에서 멀어져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효과를 덜 보는 거고 마이너스 요인이 되지만 3기 신도시 예. 가까운 쪽에 있다 그러면은 이렇게 뭐 큰 나무 덕은 못 보더라도 큰 사람 덕은 본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3기 신도시가 예. 들어와서 주변 여건이 좋아진다 그러면은 아무래도 예. 마이너스 효과보다는 플러스 시너지 효과가 더 있기 때문에 제 개인적인 생각은 매매를 급하게 잡지 마시고 일단은 전세를 예. 주고 가셨다가 나중에 천천히 예. 매도 타이밍을 잡으셔도 절대 늦지 예. 않다. 이렇게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시청자님, 예. 네, 상담 도와드렸는데요. 일단 예. 가장 좋은 방법은 여유가 조금 되시면 현재 가지고 계신 곳이 3개 신도시라는 큰 호재와 인접한 곳이기 때문에 조금 더 보유를 해보는 게 어떨까라고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예, 그 롯데캐슬 거기 전망원 좀 말씀 시간이 없으신가요? 아, 네, 요거는 시간이 네. 없기 때문에 네. 제가 예. 통화가 방송 종료하고요. 혹시 전화 예. 번호를 남겨주시면 제가 조금 더 예. 자세히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네, 전화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세요. 네, 감사합니다. 이렇게 첫 번째 시청자님 만나봤고요. 소장님의 상담 시원시원합니다. 다음 시청자님도 바로 만나보도록 할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네, 어떤 점이 조금 고민이실까요? 아, 저 금호동 네. 재개발 지구 21구역이라고 있는데 네. 거기를 집을 갖고 있거든요. 네, 네. 그래서 거기 개발 상태가 어떤 네. 거면 앞으로 거기를 했을 때 언제나 네. 걸리며 어느 정도 전망이 있는 건지 꾸준히 가져가야 되는 건지. 시청자님 지금 주택 보유하고 계신 거예요? 네. 다세대 주택인가요? 네. 아, 네. 지금 성동구 금호동 조금만 20... 네. 조금만 다세대. 아, 조금만 다세대 주택 가지고 계시고요. 예. 네. 앞으로의 전망 바로 여쭤볼게요. 네. 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지금 우리 MC랑 통화하실 때 21구역이라고 그러셨던가요? 네. 지금 21구역이면 네. 여기 지금 사업 혹시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혹시 여기 실제 거주하고 계세요? 거주는 안 해요. 지금 세를 주셨고. 네. 그러면 이 근처에 뭐 16구역이라든지 22구역, 23구역 다 있는데 16구역은 네. 제가 지금 사업이 어느 정도 진행돼서 관리 처분을 앞두고 있다고 알고 있는데 21구역이 예전에 네. 해제된 지역에서 지금 다시 진행을 하고 있던 지역인가요? 예, 예. 다시 진행해서 예. 작년에 구역 지정 신청을 넣어 가지고 예. 지금 구역 신청을 기다리고 있는 중인데 예. 그 뭐죠? 서울시에서 시범지구로 지정하겠다고 하는 정도까지 얘기가 왔다고 들었어요. 아, 그러면은 지금 구역 지정이 된 게 아니고 지금 신청 단계라는 거죠? 네. 자, 그러면 몇 가지만 좀 질문을 드릴게요. 혹시 구입은 언제 얼마 정도 하셨죠? 어느 정도? 얼마 전에? 15년. 15년? 네. 15년 기다렸는데 아직까지 구역 지정이 안 돼 가지고 어떻게 해요? 너무 오래 기다리셨는데 15년에 샀다고요. 아, 15년, 2015년에? 네. 예, 예, 예. 예, 그러면 2015년에 구입하셨었고 혹시 대지 지분은요? 21평. 21평짜리. 네. 그다음에 세를 지금 주고 계시고요. 네, 네. 2015년에 사셨으면은 물론 이제 우여곡절은 좀 겪으셨겠습니다만은 2015년에 네. 사셨으면은 지금 뭐 지분값이라고 그죠? 요거는 가격이 지금 살 때보다는 조금 더 올라와 있는 상태 아닌가요? 오르긴 했죠. 네, 오르긴 했는데 지금 이제 네. 걱정이 구역 지정을 신청을 했는데 아직 구역 지정이 확정이 된 건 아니고 지금 된 건 아닌데, 사실 예, 예, 된 건 아닌데 시에서는 시범지구 재개발 이번 네. 뭐 그 건축 여러 가지 행정 바뀌면서 그런 걸로 시범지구로 재개발 시범지구로 저기 지정하겠다 그러는 것 같더라고요. 네, 그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지금 네. 이제 뭐 저도 느끼고 우리 시청자 여러분도 느끼겠습니다만 지금 네. 현재 박원순 시장 체제 하에서는 서울시의 네. 재개발 사업이 어떻습니까? 잘 굴러가요? 아니면 잘 안 굴러가요?
안 굴러간다고 그러죠. 잘 안 굴러간다고 그러죠. 네. 자, 지금 여기 같은 경우에는 뭐 시범적으로 지정이 아직 된 건 아니고 신청을 했다고 그러는데 택지개발지구가 됐든지 재개발지역이 됐든지 시범자가 들어간 아파트는 어디든지 들어가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좀 인정을 받는데요. 분당에 시범아파트 네. 아파트 있죠? 네. 또 여의도에 시범아파트 있지 않습니까? 네. 위치적으로든지 다 괜찮은 지역들이에요. 지금 이제 네. 시범적으로 지정을 지금 뭐 서울시에서는 한 해 만에 하고 있다고 하는데 일단 네. 21구역 자체 주변을 한번 좀 보면은요. 네. 입지를 한번 보신다 그러면은 금호역 있는데 있고요. 그다음에 여기 네. 3호선 라인인데 다리 하나만 건너면은 바로 이제 강남하고 연결이 되는 데다가 지금 네. 21구역이 이제 금호역에서 도보로 간다 그러면 한 10분, 15분 정도 이제 떨어져 있는데 이거는 별 의미는 없습니다. 아직까지 구역 지정에서 넘어야 할 산이 굉장히 좀 많습니다. 그런다 네. 그러면 우리 지금 전화를 주신 시청자분은 이거를 더 가지고 가야 되는지 아니면은 사업이 네. 지지부진하니까 팔아야 되는 이게 지금 궁금하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어떤 것이 더 좋은 건지. 자, 일단 구역 지정 신청까지는 됐죠? 네. 자, 서울시에서 재건축 같은 경우는 굉장히 핫 이슈가 됩니다. 반면에 네. 재개발 같은 경우에는 재건축에 약간 좀 밀려있는 상태거든요. 따라서 네. 저희도 마찬가지지만 정말 이렇게 공부 열심히 하시고 알만하신 분들은 재건축보다는요. 네. 재개발 쪽에 더 소액 투자가 가능하기 때문에 재개발 네. 쪽으로 많이를 사실 움직이세요. 예. 그리고 예. 2015년도에 구입을 하셨다 그러면은 구입 시기로는 적당한 때 구입을 잘 하셨어요. 그리고 네. 지금 어느 정도 보유를 됐기 때문에 자, 재개발은 구역 지정 가고요. 추진이 설립하고 그다음에 사업 시행과 관리 처분, 그다음에 이주하고 이런 많은 단계들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네. 재개발 같은 경우는 이 단계를 하나하나 건들뛸 때마다 가격이 계속해서 올라가는 항상 그런 과거 사례가 있거든요. 따라서 네. 아예 진행이 안 되는 거고 아예 진행이 안 되는 게 아니라 구역 지정 단계에서 이렇게 이제 넘어가고 있기 때문에 지금 네. 보신다 그러면 사업 시행 인가 그다음에 관리 처분 이 단계에서 만약에 파신다 그러면은 사업 시행 인가까지는 조금 가지고 가세요. 가지고 가신다고 하더라도 이곳 같은 경우 특히나 성동이라든지 이 금호동 일대 같은 경우는 가격이 네. 재개발이 설령 진행이 안 된다고 하더라도 가격이 빠질 동네가 아닙니다. 저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요. 지금 성수전력정비구역 1구역 4구역 여기를 네. 제외한다 그러면 저는 개인적으로 봤을 때 가장 괜찮은 지역이다 그러면은 제가 지인분들한테 투자를 권유하고 싶은 지역이 바로 이거 금호 지역이에요. 따라서 예. 사업이 진행이 안 된다고 너무 상심해하지 마시고 네. 가지고 간다고 하더라도 가격이 떨어지는 지역이 아니기 때문에 천천히 지켜보시다가 매수 타이밍을 잡으셔도 절대 늦지 않다. 이렇게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시청자님. 그 저기 시범지구 지정이라는 말이 어떤 거예요? 도움이 된다는 말씀이신 거죠? 지금은 방송 시간이 짧기 때문에 이거를 풀어서 설명을 드릴 수는 없습니다만 시범지구 지정이 된다 그러면 나쁘지는 않아요. 아, 예, 예. 알겠습니다. 네, 시청자님. 네. 네, 상당히 도와드렸는데 일단 매수 시기도 좋으시고요. 가격 네. 상승의 여지가 있으니까 조금은 더 가져가는 게 좋겠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전화 감사합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이렇게 두 분의 시청자님 전화를 만나봤고요. 문자 바로 화면으로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으로 가보시죠. 뒷번호 3396님입니다. 여의도 시범아파트 보유 중인데요. 재건축 사업이 너무 묘연합니다. 계속 기다리는 게 맞을까요? 아니면 매도하는 게 어떨지 분석 부탁드려요. 라고 문자 남겨주셨습니다. 시청자님이 지금 방송 보시다가 문자를 바로 주신 것 같아요. 소장님, 시범아파트 여의도 나왔습니다. 계속 보유해 볼까요? 어떻게 보시나요? 시간이 별로 안 남았죠? 네. 자, 이 시범아파트가 이상하게 금방 우리 전화 상담한 분하고 시범이라는 단어가 지금 연결이 되는데 이 전체 여의도 지역에서요. 가장 큰 단지, 그다음에 가장 형님벌이 어디냐면은 바로 이제 시범 단지가 되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여의도가 굉장히 오래된 아파트가 많습니다. 그러나 이게 사시는 분들에 대한 주변 의견을 물어보시면은 강남에 덜 된 10여 년 입주가 더 늦게 된 아파트보다도 재건축 분위기가 더 차분합니다. 자, 이 시범아파트 같은 경우는 여의도에서 가장 큰 단지에다가 여기가 제 나이랑 비슷할 거예요. 아마 71년도 입주했고 나머지 아파트들이 70년대 중반, 후반 이렇게 입주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만약에 여의도에서 재건축이 진행이 된다 그러면은 무조건 1등은 시범아파트가 되겠습니다. 물론 이제 여러분들과 많은 분들이 시범아파트가 단지는 좋지만은 그래도 이쪽으로 나오는 게 오히려 더 좋지 않느냐. 그래서 3부아파트가 더 위치적으로 좀 낫지 않느냐 이런 얘기들 많이 하는데
위치는 3부 아파트가 더 나을 수는 있어요. 그러나 재건축은 사업이 진행이 돼야지 뭐가 뭐 결론이 나올 거 아닙니까? 따라서 만약에 진행이 된다 그러면 시범 아파트가 무조건 1등이기 때문에 여의도의 재건축 아파트 지금 71년생이면 나이가 지금 50이 다 돼갑니다. 제가 이제 50이 잠깐 넘었기 때문에 그런다 그러면은 10년을 훌쩍 넘긴 상태에서 아직 진행이 지금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따라서 제 여의도에서 재건축이 된다 그러면 무조건 시범 아파트가 1등이기 때문에 설령 안 된다고 하더라도 이 역시 재건축이 안 된다고 하더라도 가격이 빠지는 아파트가 아니기 때문에 충분히 가져가시다가 나중에 재건축 상황 진행되는 거 보고 매매 타이밍을 잡으셔도 절대 늦지 않다라고 정리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문자 상담까지 이어가 봤는데요. 그거 시청자분들 많이 똑똑하신 것 같아요. 아무래도 저희 방송 많이 보시니까 괜찮은 곳들 많이 가지고 계신 것 같아서 계속 보유해봐도 괜찮을 것 같다라고 주셨습니다. 오늘 상담 아쉽지만 여기까지인데요. 짧은 상담 시간 아쉬운 분들 무료 세미나 준비되어 있습니다. 화면으로 가보시죠.